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여섯 가지 거대한 세계관 중에 마지막 세계관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의 개념 몇 가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모더니즘이란 말은 근대주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대라는 것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매우 신뢰하게 된 그런 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과학이라는 단어가 19세기 이후 또 거의 오늘날까지 이 현대 서구 문명사회를 이끌어온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대를 넘어섰다. 근대 이후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근대를 넘어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대를 표상하는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까지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조주의라는 것은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는데요.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관습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때 그 여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녀의 성별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유교적이고 봉건적이고 성차별적인 이 사회 문화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와 관계성 속에서 이 단어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항상 짝으로 등장하는 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은 구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인 구조 자체가 허위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해체해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대립되는 그런 단어들, 대립되는 개념을 대비시켜서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구조주의와는 달리 이 대립항 자체를 해체시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대립항으로 남과 여, 동성애, 이성애 등의 대립항에 기초한 사회문화적인 그런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주던 신념 체계를 해체시키는 것을 인간 해방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해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가 어떻게 해체될 수 있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체주의자들은 어떤 글의 실제 의미, 또 의도, 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텍스트들이 분해되고 해체되어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글을 쓴 작가의 의도나 그 텍스트가 나타내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해체주의를 간단히 말하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글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글을 쓴 작가에게 독자는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춘향전의 작가는 이 소설을 성춘향과 이몽룡이라는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즉 어떤 독자는 이 글을 변혁도라고 대표되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간열인 민초의 한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던지는 세 가지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에게는 어떤 단일한 하나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명제를 그냥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는 상대주의입니다. 나의 경험은 너의 경험과 다르다. 그러니 나한테 너의 생각 따위를 강요하지 마. 우리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주의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인간이란 단어 역시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또 그 상황과 또 생각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고도로 성적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달라고 소리치는 존재인 것이죠. 달리 말해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어떤 본성이라든지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내면을 붙잡아주는 영혼 같은 것은 없고 인간이란 그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모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이 여러 가지 모듬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정체성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정체성까지도 해체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눈에는 내가 남자로 보이지만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염색체가 XY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당신 생각일 뿐이다. 나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사회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 성별 정체성이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몇 퍼센트는 남자, 몇 퍼센트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트랜스한다, 매일 변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헷갈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아무것도 고정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똑같은 가치, 동일하게 가치가 있다고 받아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관용이 가장 큰 미덕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없고 진리라는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은 당신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당신이 옳다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대한 담론, 즉 메타 나래티브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참으로 억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평화와 또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나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자체를 해체시키거나 또한 그런 신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혐오와 차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헛된 믿음이 야기시킨 이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너도 나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사니까 이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실용주의와 해석적 대화를 매우 강조합니다. 즉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아주 최적화된 선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어떤 기준과 진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로 참아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은 수준에서 배려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입니다. 관용, 톨레랑스, 혐오와 차별 금지와 같은 이 정치적 올바름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21세기에 생긴 매우 새로운 사조같이 여겨지시겠지만 사실은 그 역사가 매우 유구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들을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궤변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니체라든지 푸코라든지 데리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보를 잇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그림을 보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또는 이건 굉장히 잘 그렸다, 감동이 있다 이런 공감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작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느냐 또는 감동을 주느냐 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솜씨 있게 잘하느냐 보다는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비평가의 몫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비평가의 영향력이 그 작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마치 말장난같이 여겨지지만 이 시대 사람들을 뿌리도 없는 그런 흔들리는 개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강의 마지막은 소위 크리스천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합한 하이브리드 잡종인 거죠. 이분들은 그 절대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부족한 능력을 채우는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 즉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갔던 그 도덕적인 롤모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인간의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던 안 하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가장 큰 맹점은 다른 모든 세계관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세계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상대주의인데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믿음 체계만큼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의하시던 안 하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드립니다. 다만 오늘 배우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힘든 하루를 사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